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올포스트링 북2 53번부터 55번까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3번에서는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한 마디, 두 마디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. 자, 그래서 A파트에서는 4분음표가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B파트에서는 2분음표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C에서는 2분음표 1번, 4분음표 2번, 또 4분음표 2번, 2분음표 1번. 그리고 마지막 D에서는 오음표가 나와 있어요. 자, 그래서 네 박자를 크레션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마디는 자, 데크레션도를 해주는 그런 연습이에요. 자, A를 반복하고요. 모든 A, B, C, D를 다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A부터 연습을 해볼게요. 기본적인 연습이기도 하고요. 이 연습이 많이 되면 그 조절할 수 있어요. 화를 쓸 때 그 소리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. 네, 이번에는 54번을 연습해 볼 건데요. 자, 54번은 두 성부로 나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위의 파트를 따로, 그 다음에 밑에 파트를 따로 그렇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
53번부터 55번까지를 공부해 보았고요. 55번 같은 경우에는 네 박자를 D하고 라줄에서 동일하게 그 두 줄을 이렇게 보호를 써야 해요. 그래서 레줄만 들렸다가 라줄만 들렸다가 또는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 솔줄만 들렸다가 레줄만 들렸다가 하지 않게 두 라인이 두 스트링이 고르게 들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럴 수 있는 곡이에요. 네,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음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,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